원하는 제품을 들고 나오면 자동으로 물건값이 지불되는 편의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계산대도 없고 계산원도 없는데 어떻게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엄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산을 하기 위해 줄을 설 필요도 없고 카드나 현금을 꺼낼 필요도 없는 국내 한 편의점입니다. 이 편의점은 원하는 상품을 갖고 나오기만 하면 곧바로 결제가 됩니다. 작은 껌이라든지 이런 작은 계란까지 인식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줄도 안 서고 해서 되게 편리했습니다. 편의점 이용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사전에 QR코드를 내려받아 출입구에서 찍어야 합니다. QR코드 인식이 안 된 사람은 편의점 문이 열리지 않는 원리입니다. 일단 입장하면 매장 내 설치된 31대의 카메라가 고객의 동선을 따라 움직이고 물품 선반에 설치된 850여 개의 센서가 제품의 이동을 파악합니다. 제품별 무게를 인식하는 이 센서는 고객이 물건을 집어들면 곧바로 인식해 해당 고객의 구매 목록에 추가합니다. 마음이 바뀌어 다시 내려놓으면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제가 구매할 음료수를 들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금액이 적힌 영수증이 발행됐는데 결제 완료까지 걸린 시간이 10초가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영 초기 시스템 오류를 방지하고자 소비자들의 특정 행동을 금지하는 안내글도 곳곳에 보입니다. 간편하지만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게 업체 설명입니다. 고객들의 쇼핑 패턴이나 행동, 그리고 상품 인식 등 다양한 데이터가 쌓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들을 그 매장 내에 있는 AI가 학습해서 결제의 정확도나 기술적인 부분의 고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객만 있고 계산원은 없는 가게가 현실이 됐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